우리가 이제 비재무 은퇴 설계를 해야 될 텐데요. 일단은 저렇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설계해야 됩니다. 나는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면 살 것이냐, 그 다음에 나는 누구와 살 것이냐, 나는 어디서 살 것이냐, 이런 꼼꼼한 계획들을 누구와 부부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근데 꼭 보면 남자는 남자대로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딱 해서 어? 아니네 이게. 그래서 큰일 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목표 설계를 할 때 내 자녀의 교육 자금이나 결혼 자금도 상한선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들 자녀들 부양한다고 등골 다 빠지거든요. 그래서 은퇴 자금 준비 못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런 분들이 또 마음이 어떠시냐면 야, 이 집만큼은 내가 애들한테 남겨주고 간다. 그래가지고 주택연금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되게 안타깝습니다. 다 쓰고 주세요. 그런데 다 쓰고 죽기 위해서도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. 그렇죠? 목표 세우시고 자녀의 교육자금이나 여러 결혼자금들도 상한선을 두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인생의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, 직업. 나는 재취업을 할 것인가. 재취업 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. 나보다 나이 어린 직장 상사가 나한테 지시하더라도 내가 진짜 저걸 확 받아버릴까?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. 더 낮아지시고 내가 경륜을 여기서 팔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직업 설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는 직업에 안 맞다. 그러면 창직. 내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창직을 하겠다. 아니면 난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창업을 하셔도 되는데 창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야 되고 누구와 함께? 부부 함께. 경험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은퇴 후에 그 음악 사롱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. 나는 은퇴 후에 퇴직금 다 모으고 목돈 다 모아가지고 음악 사롱 할 거라고 했습니다. 음악이 너무 좋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랑 나 평생 대화하면 살 거라고 했어요. 사업이잖아요, 근데 사롱. 내가 가서 그러면 저기 한 달만 알바해라 매일 가서 보름만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. 그분이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아마 5년의 세월이 아마 저는 벌어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경험만큼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. 직업 설계, 그 다음에 누구와 살 것이냐. 그렇죠. 주거 설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설계. 내 건강 말씀드렸죠? 예, 내 건강. 그렇죠. 관절 건강. 그렇죠?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돈이 적게 들고 절약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철 음식이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.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거는 좀 신빙성 있는 얘기 같아요. 그래서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내 소비 습관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. 이런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건강관리도 먹는 거에서부터 여러분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.